뜻도 있고 어떻다는 뜻도 있어요. 신기하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주는 거는 따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애가 있을 텐데요. 아오가 어떻게 어떤하고 어떻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 집중 안 하지? 아니요, 하고 있어요. 어떤, 어떻게, 왜? 어떻게는 어찌 하고 같은 뜻이었습니다. 두 가지 뜻. 어떤, 어떻게. 근데 how is the weather 할 때 how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어떤, 아, 어떻니? 어떻게? 날씨가 어떻게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요, 어떻니? 날씨가 방법이 궁금한 거죠? 날씨의 상태가 궁금한 거예요? 날씨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 날씨의 상태요. 네, 어떤지 물어보면 그건 상태가 궁금할 때 쓰는 거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어찌 이때는 뭐가 궁금할 때? 방법이나 방식이 궁금할 때 쓰는 질문이라고 했고 다르다 했어요. 네. 아, 그래요? 아니요. 아, 그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럼. 아니요. 지금부터 네가 나한테 설명해줘. 나 자, 이거 궁금해요. 이거 weather.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나요? 네? 설명해주세요.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나요? 왜요? 왜? 그러면 이거는 무슨 소리 내요? 달이요. 그럼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에? 얘가 가지고 있는 소리 이 에요 중에서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에요. 어, 우리 선생님 잘하신다. TH는 뭐나 무슨 소리 내요? 느나스. 지금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1번 드요.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소리예요? 덜이요. 오케이, 합치니까 뭐 됐어요? 웨덜이요. 웨덜 뜻은 뭐예요? 날씨. 오케이, 그래서 날씨의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 날씨의 상태가 궁금한 거예요? 날씨가 상태요. 날씨의 이유가 궁금해요? 아니요. 날씨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아니요. 날씨가 누군지 궁금해요? 아니요. 그렇죠. 날씨의 상태가 궁금하니까 뭐라고 묻고 있다? How'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오케이, 그랬더니 화창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It's sunny. Sunny 앞서 볼까요? S-N-U-U-Y. S-N-U-U-Y. Y. Y. 맞나? 아닌 것 같아. Sunny. 이건 무슨 소리네요? Not. Not. 얘는 무슨 소리네요? Not. 너요. 너. 그럼 얘는 무슨 소리예요? Ot.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네요? 어. 아니지. On. 얘는 무슨 소리네요? 어요. 아니지. Not 했으니까 너요. 얘는 무슨 소리네요? 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 돼요? Sun. 유하고 N도 이제 헷갈립니까? 아니요. 어? 스누이야 스누이? 아니요. It's 스누이야 스누이? 아니요. 누구 누입니까? 아니요. 써. 써. 니. 니. It's sunny. It's sunny. 헤이, sunny의 뜻은 뭐예요? 화창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아, 어떤 시? 어떤 시죠? 써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날씨가 무엇이니라고 물었어요? 날씨가 어떤니라고 물어봤어요? 날씨가 어떤니라고 그러니까 물었어요. 무슨 시고? 어떤 시? 어떤 시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어떤? 영어로 how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it이 몇 가지 뜻이 있다? 아무튼 없는 거랑 순서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란 뜻이랑 아무튼 없는 거. 그렇죠. 아무튼 없을 때는 무조건 아무튼 없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표현을 할 때 아무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정한 표현. 특정한 표현의 예로서는 뭐? 날씨, 시간, 요일. 일.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이요. 헤이. 야, 토요일 가봅시다. 일요일이요. 아, 일요일이었다. 근데 요일이 뭐지? 화요일, 화요일. 어, 그래서 화요일이다 라는 표현 어떻게 했더라? It's sun, it's Monday. Today. 맞나? Today? 헤이. Tuesday. Tuesday. 아, Tuesday. 화요일입니다. Tuesday. 네? It's Tuesday. 오케이, 그것은 화요일이다 라고 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상하다. 화요일이다. 좀 이상하긴 하다. 됐습니까? 날씨라든지 시간, 요일 같은 데 말할 때 사용한 it은 아무 뜻이 없다. 네. 됐습니까? 네, 아홉 가지. 오케이, 써니의 뜻이 화창하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아, 그렇구나. 화창하니까 어떤 시요? 오케이, 그럼 화창한을 화창하다로 만들어줄 방법이 있나요? 뭘까? 화창하니 화창하다 되는 게 보고 뭐가 뭐 된다고 그래요? 이 어떠니 어떻다. 그렇죠, 어떠니 어떻다 되는 과정이죠. 어떠니 어떻다 될 때 사용하는 게 주로 뭐예요? 비동사요. 그렇죠, 그래서 화창합니다. It's sunny. 헤이, sunny 말고 sun은 무슨 뜻이에요? 태양. 태양, 해. 이거는 무슨 시예요? 이런 시. 근데 헤이. 선생님. 예. 근데 굳이 여기에다가 it's be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여기에다가 it's be sun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 it's be sun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네가 먼저 말해. 이츠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얘를 보고 뭐라 그래? 비동사요. 오케이. 비동사 중에 비동사는 모습이 그대로 사용돼요. 모습이 바뀔 때도 있어요. 바뀔 때도 있어. 어떤 식으로 모습이 바뀌어요? 아이를 is. 만나면 뭐가 돼? am이 되고 he, she, it을 만나면 he. he나 she나 it을 만나면 is가 되고 그 외에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you, we, they 이런 거 만나면 근데 왜 굳이 영어를 누가 만든 거예요? 네가 만들었잖아 전생에. 기억 안 나? 안 나요. 어? 배우는 놈들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면서 짐지한이 막 만드는 내가 봤는데. 아, 뭔 소리예요? 내가 봤어 지환이. 너 기억이 안, 전생에 기억이 안 나는구나. 야 선생님 뭐지? 네가 만드는 거 봤다니까 내가. 와씨 한번 골탕 먹어봐라 막 이러면서 막 김지환이 막 골방 그래서 그 전에 무슨 나라 사용했는데요? 골방에 틀어박혀갖고 막 만들고 있던데. 그 전에 무슨 나라 사용했는데요? 뚝딱뚝딱뚝딱 막. 네가 옛날에 영국 사람이었잖아. 기억 안 나? 안 나요 선생님. 아 그래 왜 굳이 내가 그랬어? 내가 옆에서 보면서 와 이 새끼 저거 어? 나중에 후손들 괴롭히려고. 와 저 봐라 선생님. 그러면 제가 그럼 영어를 좀 그러면 왜 그럼 그 전생에 기억 났으면 영어 잘할 텐데. 전생에 아쉽게 그... 전생에 기억이 안 나니까 지금 영어 다시 네가 만들었는 거 지금 다시 배우고 있잖아. 전생에 욕 막 그... 하면서 막 그 새끼가 만들었어 왜? 아이고 네가 만들었잖아. 전생에 그랬으면 차라리 그렇게 You 만들... are, we are, they are 모습은 몇 가지? M is are 세 가지가 있다. 근데 it이 와서 be가 이렇게 왔어. 어, 화창한이란 말은 sunny였는데. 야, 얘가 얘기해요. 아, 나 화창한 말고 화창하다 되고 싶어. 어, 그래? 뚜벅뚜벅뚜벅 왔어. 화창하다 됐어, 둘이 합쳐서. 근데 앞에 제가 질러하겠습니다. 왔어. 네. 그럼 얘가 얘를 쳐다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어머, 옷 갈아입어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잖아. 아... 근데 비가 왜 또 있어?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아, 그러면 야, 내가 전생에 그러면 그냥 발음대로 만들었을걸. 아이는 그냥 아이스. 그래 네가 막 귀찮아하면서 만들었다니까. 아이에다 그냥 아이에스 붙이면 아이에스. 글자도 있잖아. 어 글자도 다 만들기 귀찮아가지고 글자 하나에 소리 여러 개 줬어. 아, 그냥 글자 하나에 소리 하나 하면 되는데 글자 한 개에다가 A 보고 아 A가 네 귀찮다. 여기서 글자 여러 개 만들기 귀찮으니까 야 네가 A, E, A, 어 소리 네 개나 내라 이랬어. 아니 소설이 그 이거 그렇지 않을까 니가? 선생님 왜 나한테 바른대로 안 만들었을까? 그래
내가 옆에서 뜯어 말렸다. 야야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애들 힘들어해. 그럼 선생님, 선생님이 그럼 전생에도 나이 더 많잖아요. 그래, 내가 선배였는데 에이. 내가 로고 글자 하나 만들어봐라 했는데 네가 이렇게 만들고 영어라 그래갖고 막 네가 힘 세니까 막 애들 때리면 다 익었어. 땅 쓰지 마 이래. 씨, 그랬다니까? 아니, 그럼 기억 안 나? 그럼 제가 이미 감옥 가가지고 그 글자를 사. 아니, 네가 왕이었기 때문에 다 네 말 들어야 됐다. 선생님은 참 선생님 미신. 진짜 아니까?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구나. 아니, 전생에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100% 중에 0.2인데 선생님 무슨 0.2%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0.2% 기억을 한대? 진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걸 믿냐? 네. 사기당하기 딱 좋은데 너 같은 애들 내가 나중에 가서 사기친다 이제. 안 돼요. 김재환이 막 돈 벌고 있으면 내가 가가지고 아 김재환이 저거 잘 썼던데 내가 사기쳐야지. 옥장판 가서 막 팔아야지. 네? 옥장판 10,000원에 내가 사가지고 너한테 50,000,000원에 팔아야지. 지원이 오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말면서 만병통치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가격을 하게 될 거예요. 믿고 산다니까 속고. 아 제가 안 속아야 제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인데. 진짜? 네. 그때 나이가 몇 살 돼가지고 안 속으려면 공부를 하고 뭘 알아야지 안 속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 속겠어? 날씨가 어떻니? 아웃사이더. 웨더 한번 다시 써볼까요? 와 WEATHER. 그래도 내가 선생님한테는 안 속는다. 자 그럼 날씨가 어떤지 궁금할 때 이렇게 묻는데. 네. 그러면 그 영화 어떻니 하고 싶냐? 그 영화 어떻니? 어. What is the movie? 아 이게 그 영화 어떻니야? What은 무슨 뜻인데? What? What? 무엇 무슨 이 뜻인데 이게 영화가 어떻니라고 묻는 표현이라고? 아, 영화는 어떻냐? How is the movie? 그래. 참 나지만 영어를 왜 만들었을까? 오케이. 너의 영어 선생님 어떻니? How is your English teacher? 선생님 이제 제가 말하겠습니다. It is a poop. 아. 똥멍청이 이시래. Your English teacher는 he인데 똥멍청이 이시래. 이. 아, 내가 he인데 멍청이 똥개 바보 멍청이구나. 요즘은 선생님한테 막 그러나 봐요? 아니야, 푸프요. 아, 선생님한테 푸비라 그래요? 아, 영어 선생님한테 푸비라 그러면 선생님은 푸 쓸 줄도 아는데 푸비. 그리고 푸은 이름 쓰니까 이런 거 써야 될 것 같은데 똥멍청 씨. 선생님은 그냥 얼굴이 그렇군요. 네. 자, 어떤지 궁금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이제 영어를 모르면 어떻게 되지? 어? 영어를 모르면 어떻게 되지? 성인 돼서 문제 없는 건 없잖아. 영어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고? 한국에서만 있으면 되지. 일단 취직시험 칠 때 영어는 무조건 쳐. 아, 그러면 그냥 안 해. 그냥 백수로 살아. How's the weather? 아, 백수로 엄마랑 엄마한테 나이 막 40, 30 돼가지고 30, 40 돼서도 엄마 용돈 주세요. 엄마 밥 해주세요. 그리고 되게 좋아하시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사기치러 딱 왔겠죠. 그렇죠. 와가지고 우리 지원이 멍청하던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속던데. 헤이 눈 내리는 중이야. It is a snowing. SN 아니 잠깐만요. Snowing 선생님, 여기 지워주세요. S-N-I-N-I-N인가? S-N 아, W-N 아, U니까 N 대신 U, 아, U 아, 처음부터요? 너 있잖아, 이거 D램에 다시 시작할 때 네가 분명히 뭐라 그랬는지 알아? D랩에 다시 시작하는 게 쉽겠네. 어, D랩에, 어? D랩에 다시 하네요. 그러면서 네가 뭐라 했는지 알아? 싶어요. 기억 안 난다고? 네. 어, 웃는 거 보니까 기억나는데 뭐. 아, 선생님. 아, 뭔지 알겠다. 스노우니까 S U N 아니, N U 처음부터 다시 물어. S S
ing. It is a snowy. 뭐야? It is a snowy. 이렇게? 아니야, 어 빼요. 자꾸 넣었다, 뭐, 뭔데? 어떡할까? 그냥 어를 빼주세요. Snow, it is a snowing. 넣었네? 아씨! 나, 어 빼주세요. 오케이. It is snowing. 입에 붙였죠. It is a가 그냥. It's snowing. 그러니까? It's snowing. It's a snowing. 눈 내리는 중이다. It is snowing. 헤이, 스노잉 틀릴 뻔했어. 아, 다행이다. 뭐 이거 지금 뭐 몇 분째 15분이나 이게 할 게 있어? 에? 어? 지금 15분째 하고 있는데? 뭐야, 이것만, 스노우만요? 헤이, 스노우의 뜻은? 눈! 내가 뜻이 하나 있다고 안 그랬지 싶은데. 눈. 눈이랑 또 뭐가 있었지? 눈 싸움. 스노우 파이트야 이게? 아닌데 스노우면 아!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리네. 힌트, 여기에 지금 ing가 붙어있다는 거. 눈하다! 눈하다는 뭐야? 눈 내리다! 자, 스노우의 뜻은 눈이란 뜻과 눈 내리다란 두 가지 뜻이 있다. 눈이란 뜻일 땐 무슨 씨? 하다 씨, 아 이름 씨. 이름 씨, 무엇? 눈. 이름. 눈 내리다 라는 뜻일 땐 무엇? 아, 아 무슨 씨? 아, 하다씨. 자, 스노우가 눈 내리다 라는 하다씨의 뜻도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거다? 하다씨. 하다씨이기 때문에 뭐를 해줄 수 있는 거다? ING요. 됐습니까? 네. ING 붙으면 몇 가지 뜻이 된다 했어? 두 가지 뜻이요. 뭐? 눈 내리는 중, 내일 눈 내리는 곳. 눈 내리는 이란 뜻과 눈 내리는 것눈 내리는 이란 뜻이 됐을 때는 원래 하다 시였던 뜻이 다른 시로 바뀐다 했습니다. 무슨 시 됐어요? 눈 내리는 어떤 시? 아, 어떤 날씨? 눈 내리는 날씨. 오케이, 어떤 시로 바뀐 거고요. 눈 내리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눈 내리는 것이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니다, 아니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나는 눈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I like snowy. 그래서 눈 내리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러면 무슨 시대 무슨 시예요 이거? 무엇이요? 아, 이름 시. 무엇이니? 뭘까?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이건 무엇이니? 열쇠고리요. 열쇠? 무슨 시야? 이름씨. 누구 무엇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고 눈 내리는 것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원래 하다시였던 녀석이 ing 붙였어. 이 뜻으로 사용되면 이름씨로 바뀐 거고 네. 이 뜻으로 사용되면 어떤 시로 쓰인 건데 여기엔 둘 중에 무슨 뜻이야? 스노우이는 지금 눈 내리는 중. 그러면 무슨 시인 거야? 이름시. 아 이름시란다. 어떤 시요? 어떤을 어떻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어떤을 어떻다로 바꿔주는 방법은? 앞에 비동사를 붙여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있다고요. 네. 됐습니까? 눈 내리는 중입니다. 빨리 좀 하자. 눈 내리는 중입니다. It is snowing. It's snowing. It's snowing. 헤이, 날씨 어떻니? How's the weather? How's the 자꾸 레, 가죽이 어떻냐고 묻네요.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했더니 이번에는 덥다. It's hot. It's hot. Hot의 뜻은? 뜨거운. 무슨 시? Hot은 어떤 시? 어떤 날씨? 뜨거운 날씨. 더운 날씨, 뜨거운 날씨. 어떤 시기 때문에 어떻다 하려고 여기다가 얘를 붙여놨네요. 됐습니까? 날씨 어떻니?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가죽 어떻냐고 자꾸 그만 물으라니까요.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추워. It's cold. It's cold.
콜 해봐. 콜. 콜드. 왜 혀가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계속 하는데? 혀가 하나도 안 보이냐? 콜. 콜. 멜롱 못해 너? 잘하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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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면 또 못해요? 해야 될 때도 안 해. 너 제 몽텅구리가 뭔지 뭐라. 네. 어? 해야 돼. 밥 먹을 때 똥 싸고, 똥 싸야 될 때 잠자고, 잠자야 될 때 밥 먹고 하는 애들 제일 멍청하지. 뭐 혀를 밖으로 내밀어야, 그래야, 내밀어야 되는데 안 하고. 콜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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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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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콜드. 내가 발음은 정확하지. 그래. 콜드의 뜻은? 추운. 네, 계속 어떠시죠? 날씨가. 하우의 뜻이 몇 가지 있다고요? 하우의 뜻이요? 어떻게 상태랑 방법, 어떤. 그래서 하우 두 가지 뜻 중에서 어떤이라는 뜻이니까 계속해서 대답이 전부 다 어떤 씨가 그 하우에 대한 대답자리를 시원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여기 빠져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맞아요. 만약에 흐리면 뭐라 그래요? House of cloudy. It's cloudy. It's cloudy. Cloudy 어떻게 써요? 아, 내가 C-L-O-O-D-Y. 아, 맞나? 이렇게? O-O는 무슨 소리네요? 우요.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는? Cool. 루겠죠. 클루 아니지 이건. 여기까지는 그 뭐예요? 클루겠죠. 클루. 이렇게 합치면 클루드. 클루디겠죠. 클루디. 흐리니 클루디야? 아니요. 클라우디. 아 그럼 구름 맞으면 되겠는 거죠? C L O O. 너 쓰기 연습 몇 번 했어? 한 번이요. 쓰기 어려운 건 뭐가 있었나요? 클라우디랑 또 뭐지? ing 붙인 것도 어려웠고. 아, 그 비 내리는 중이랑. 비 내리는 중인 소리가 뭔데요? 레이닝. 그래서 레이닝도 한번 써볼까요? 그럼 레이닝만? L-I-N R-I-N R-I-N I-N-G 전문보다 더 못하고 있어. 에? 다시 해갖고 와. 전문보다요? 그래서 쓰기 연습 공책에 여기 이면지에다가 네가 뭐를 지금 틀렸지? 뭐지? 레이닝이랑 그 클라우디오.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오면 내가 20번씩 쓰게 숙제 낸다. 어? 좋아? 아니요. 나도 안 좋아. 20번 그렇게 쓸데없이 쓸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그냥 해오라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해오는데 네가 쓰기 스스로 시험을 쳐보고 네 스스로 시험 못 쳐? 자, 비 내리는 중인 딱 보고 옆에다가 답 보기 전에 공책 하나 놔두고 네가 써봐. 비 내리는 중인 소리 레이닝이니까 레이닝 써봐. 그러고 나서 다음 딱 넘기면 답 나오잖아.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 돼야 안 돼? 되잖아. 그럼 틀렸으면 어? 나중에 한 5분 10분 딴 거하고 놀다가 다시 써봐. 어? 그러고 나서 다시 정답 확인해보고 맞았으면 오케이 맞았다. 내일 시험 잘 칠 수 있겠다. 이거 안 됩니까? 힘들겠죠. 다시 공부 좀 해갖고 오세요. 10번씩 써갖고 오세요. 이게.